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대풀과 그 붉은 소나무라고 하는 들나무를 채취하러 왔어요. 작년에 씨앗 받아다가 공도밭에 심었는데 밭을 다 갈아엎는 바람에 나물들이 지금 구경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다녀봐도 사대풀은 참 귀한 나물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바닷가 근처에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있긴 있어요. 여기 내륙에도 있어요. 그래서 귀하니까 지금 모종 떠다가 은경밭에 심으려고 모종 뜨러 왔거든요. 사대풀하고 붉은 소나물. 지금 여기 도로 옆이에요. 도로 옆. 지저분하죠. 그치만 은경밭에 가서 깨끗이 키우면 되니까요. 한번 떠볼게요. 흙이 안 떨어지게 물을 주고서 떠. 그러면 흙이 뭉칠 거 아니에요, 여보, 그지? 모르죠. 아는 건 뭐 있어? 이거 두 개야? 세 개, 여기도. 어이, 다주지 마. 붉은 소나물도 해야 되는데. 또 있어? 이게 사대풀. 사대풀, 여기 보여드릴게요. 사대풀도 이렇게 하얀 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나물 맞아요. 작년에 이거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나물이 맛있었어요. 맛도 좋고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김치에서 먹어도 되고요. 나물 무침에도 되고요. 아, 기대된다. 이거 우리 밭에 퍼지면 좋겠다. 왕고들빼기나 방가지똥, 가시상추, 뭐 쓴박이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하얀 진이 나오는 게. 뿌리가 신기하게 생겼네. 그지? 흙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물 주고서 하려고 물 갖고 온 건데, 물이 위에만 젖었네? 그치. 여기. 이거 되겠어? 봐야죠. 뿌리를 잘 살려야 돼요, 뭐. 예! 물. 어머, 와, 뿌리가. 어쩜 그렇게라도 심어봐야지, 뭐. 빨리 가서 심으면 되니까. 세 개만 떠가 볼까? 진짜 일단 드디어. 아우 차 엄청 다니네. 퇴근 시간이라. 이제 붉은 소나무 채취하러 갑니다. 이거 봐, 이거 페랭이꽃. 아, 그거 이쁘다. 꽃이 이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게 났을까. 야생에서 형 이거 응.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저거네, 개똥쑥. 와, 막 대답하냐? 아니야? 이거 정력에 좋다는 야간무늬야, 얘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야간무늬냐, 이게 귀한 건데. 페랭이와 야간무늬. 와. 아, 심어? 어? 야간무늬 진짜 심을까? 여기도 있어, 야간무늬 이거. 이거 야간무늬야, 이게. 한 덩어리를 띄워다가 동자. 야, 뱀딸기 봐. 어머, 딸기도 있네. 뱀딸기. 여기가 작년에 붉은 소나물이 엄청 많았던 데거든. 근데 별로 없어, 개체가. 이거 봐. 이게 그 나물이야? 이게 붉은 소나물. 야, 모종삽이 하나 살을 갖고 올 걸 그랬다. 하여튼 잘 떠봐요. 뜨기야, 잘. 잘 떠. 귀한 거야. 없어. 야, 이거 완전 소나무 분뜨기인데? 진짜, 붉은 소나물 흔치 않아. 이거 잘못되면 나 울을걸. 뿌리 뿌러진 거 아니야? 그냥 뽑히네, 이렇게. 아, 뿌리가 약하구나. 어쨌든 그냥 갖다 심어보지, 뭐. 또 하나, 뿌리가 하나, 약해. 하나 갖고 안 되지. 없어? 근데 진짜 붉은 소나물이 안 보여. 여기 있다, 여보. 이거. 그러네. 어린 개체. 이거 두 개 있네. 야, 이거 안 돼. 안 들어가. 그래도 해야 돼. 이게. 뭐야, 그거? 나무야? 아니, 이거. 포크레인이 뭐 이런 게 밟아가지고. 땅이 굉장히 가물어서 그래. 이거 안 돼. 삽으로 갖고 와야 돼. 아, 여기도 있어. 붉은 소나물이 있기는. 요, 조그만 개체, 요거. 저거 삽. 아유,
여기도 안. 어, 뭐. 세상에. 야, 사대 안 들어가네.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 어머 어머. 비가 안 와서 땅이 이렇게 딱딱해? 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렇지. 땅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해? 야, 이것도 이거 아니야? 그거? 이것도 그거네. 어디 어디? 어, 그러네. 붉은 소나물이 여름 나물이야. 이제 나오기 시작이구나. 안 돼. 안 돼. 여, 어, 여보,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해볼게. 형이 카메라 들어. 안 돼. 진짜 안 되네. 이런, 씨. 어머. 아, 비가 안 와서 이게 뭐냐고. 세상에. 물 갖고 올 걸. 물 갖고 와도 이게 스며들 때까지 안 되지. 야. 어머, 삽이 절대 안 들어가. 카메라를 잘. 야, 이거 귀하다, 진짜. 이제 막 나오네. 붉은 소나물이. 이 밭에 가면 그만 크겠다. 삽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삽! 어머! 역시. 삽이야, 삽. 자. 그럼 저쪽도 그렇게 해봐. 와, 됐어. 됐어, 됐어. 옆에, 옆에. 이제 모종산 말고 삽을 갖고 다녀야 되겠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진짜. 와, 땅이 너무 딱딱해. 와. 어머. 어머. 우리 방. 됐다, 여보. 이거면 충분해. 올해는 씨앗 받는 걸로 족하고 내년에 먹는 걸로. 여기 어딘지 알았으니까. 응. 비 온 다음에 와야 돼. 비 온 다음에. 어? 비 온 다음에 얘를 또 뜯으러 오나? 이거면 충분해, 근데. 가보자고요. 네. 야, 이거 풀이가 깊어서 이거 어떡하냐? 여보, 이거 사대풀이야. 응. 붉은 소나무 속도? 아, 사대풀부터 심을까? 야, 이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응? 심어봐요. 사대풀이 피를 맑게 해준대.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와. 당연히 혈압 당뇨에도 좋은 거고. 하여튼 좋은 나물이니까 난 이 사대풀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 밭 주변으로. 씨앗이 잔뿌리가 나갔는데. 괜찮아. 풀은 흙만 닿으면 살아. 흙만 닿으면 살아요. 봅시다. 이 사대풀도 자르니까 하얀 진이 쭉쭉 나오잖아. 몸이 얼마나 좋겠어. 자, 이제 붉은 소나물 심어볼게요. 효능 좋은 늘나물들 두 개 추가되네요, 오늘. 붉은 소나물. 와, 요거는 개체가 좀 큰 건데, 이 붉은 소나물이 여름 나물이라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눈에 안 띄었구나, 더. 이제 시작이라서. 난 붉은 소나물 올해는 어린 개체 맛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찾았는데. 와,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이 붉은 소나물은 꽃도 멋있어. 나중에 꽃도 되게 멋있게 펴. 신기하게 펴, 신기하게. 이 중에 뭐 한두 개는 죽어도 어쩔 순 없지? 그러자. 네. 이런 잡초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흙만 있으면 나와, 어쨌든. 흙만 있으면. 근데 뭐 이렇게 정성껏 심어주는데 뭐. 아, 뭘 흠씬 주면 잘 크겠지, 세상에. 어쩌면 땅이 가물어도 그렇게 딱딱할까? 와, 진짜. 사대풀. 와, 너무 좋아. 귀한 나물. 시커 먹어라, 물. 아유, 세상에.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느냐고. 대단해. 그 물기 없는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요 풀 좀 뽑고 가지. 와. 풀 뽑으랬더니 싫대. 도망가냐? 풀 뽑으랬더니? 에휴, 정말. 사대풀과 붉은 소나물. 와, 너무 뿌듯해요. 잘 크길 제가 지켜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